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28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다우존스 2.21% 상승, 나스닥 0.77% 상승, 반도체 지수도 1.47% 상승입니다. S&P 500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40일까지도 다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유럽의 독일도 1.33% 상승,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1%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은 전일 0.34%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홍콩도 0.36%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선물 0.29% 추가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보합권입니다. 자, 원유는 크루드 오일은 조금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 골드는 박스권 유지 중인데 박스권 하단 정도로 위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셔도 다우존스인데요. 박스권 상단인 이틀 만에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미리 좀 강하게 올라간 영향이 있습니까? 조금 주춤주춤 하고는 있습니다만 20일 지지하면서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도 뭐 적당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1234원 유지 중인데요. 여기 박스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20원과 1240원 정도의 박스권. 다만 위안화 차트가 나오지 않아서 보여드리기 힘든데요. 1달러에 7.17 위안으로 위안화 약세 흐름으로 중국이 진행시키고 있어요. 중국은 중앙인민은행에서 환율을 고시하고 일정폭 조금 빼고는 거의 고시 환율입니다. 자, 이 부분은 미국에 대항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아마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면 홍콩에 대한 경제특구로서의 그런 지위 다 박탈하겠다라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위안화 절하로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7위안을 올라간다고 난리 브루스를 쳤었는데요. 좀 저렴합니까? 7.17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 개장 전 시한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겨우 이제 주식시장을 되돌려 놓았는데요. 또 한번 강하게 서로 맞붙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럼 중국도 대반격을 하고 애플이라든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하면 밑도 처지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이 11월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언론 플레이로도 좀 끝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예측해보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동시효과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84% 상승 출발, 코스닥 0.5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쉼없다 좀 그렇습니다만 정정하겠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 쉼없이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코스닥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제 S&P500과 같이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 돌파할 것 같은데요. 240일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한 돌파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밑에서 많이 사들어왔으니까 차익 실은 넣을 거거든요. 차익 실은 좀 넣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은꽁님, 야장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좀처럼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게 아쉬운데요. 외국인 기관이 전일 강하게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0.07% 상승하다가 왔다 갔다. 코스닥은 좀 조정받았습니다. 0.62% 하락입니다.
자, 전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아, 기존에 강세 보이면서 주도했던 종목군들, 아, 약간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NHN 이런 종목군들, 아, 하락 차익 실현 좀 했고요. 야, 이 언택트 이쪽 오늘도 또 올라갈 모양입니다. 도전 비중 갖고 있거든요. 노 프라브럼입니다. 여기서 딱 샀거든요. 10만 1000원, 노 프라브럼. 자,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 아, 온라인 결제 관련 종목군들 조정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추가 상승 오늘 또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무엇보다도 아, 조선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추가 상승입니까? 와, 대단하네요. 그동안 참 지지부진했는데 단 며칠 사이에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100척 규모의 LNG선 수주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수주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40척에서 80척 규모로 수주할 가능성 높다 이런 예측들이 있으면서 조선주 초강세 보이고 있고 건설주도 못지않습니다. 건설주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2차전지 어저께 조정 좀 받았는데요. 2차전지도 어저께 조정 좀 받았습니다. 2차전지 오늘 출발상 비교적 양호하네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지부진하게 두 달 이상 동안 박스권 유지하다가 어저께 외국인이 드디어 기관외국인 쌍끌이 코스피 삼성전자를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추가 상승할 그런 모양입니다. 5만원대를 드디어 이제 뛰어넘네요. 5만원대를 뛰어넘으면 53,000원권까지 정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자, 하이닉스도 오늘 2.8%로 강하게 상승 출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발 메모리 수급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런 우려 불식하는 오늘 흐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전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 딜 소식이 있습니다. 400만주 원 에쿼티 파트너스 이제 이번에 블록 딜 하고 난 다음에는 1.8%의 지분이 1.8%밖에 지분이 남지 않는다. 자, 여기 10만원권 넘사벽인가 이야기 있었고 차익 실현 의견 드렸었어요. 그죠? 20일 지지해야 된다는데 한 방에 무너뜨리는 상황인데 일단 반등 시도 나와도 20일권인 89,000원 9만원권대 강하게 넘어가기는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 앞으로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밀리면 밀릴수록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밀리면 밀릴수록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삼행제는 비교적 현재 횡보 내지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만 지지부진한 박스권 안에서 거의 두 달여 동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벌써 좀 차익 실현 했었어야 되고요. 자, 고점에서 물려가 계신 분들 여기 앞전 고점 이렇게 장대원 보면 밀린 상황 보면 여기서 밀릴 수 있다는 상황 예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닥터케이는 리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그죠? 커뮤니티에 가시면 자, 여기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 의견 제시 빠지기 전에 10만원권에서 그죠? 조금 밀릴 때, 플러스권 유지할 때, 매도. 잘 챙기면서 가세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에 절반 매도요. 그죠? 앞전 상황, 이런 상황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 던지고 도전비 좀 매수하라. 그죠? 훨씬 더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10%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죠? 오텍도 매수 가능하다. 11% 올라가는 그런 상황. 자, 여러분들, 최근에 장세가 좋다고는 합니다만 가는 종목만 가는 주도주만 가는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같이 하실 분들 코치가 필요하신 분들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새롭게 편입한 현대차 지금 현재 양호입니다. 어저께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죠. LG 이노텍까지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이야, 오텍 5% 올라간다. 일단 봅시다. 시장 출발합니다. 오텍에 승부 걸었습니다.
자, 일단 4.85% 오택 상승 출발. 한번 먹고 끊어먹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하늘님,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는 거. 죄송합니다. 삼성전기 양호, 더존 비존 갑니다. 양호. 삼성전자 5만원대를 넘어서네요. 자, 5만원대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5만원 지켜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5만원 이탈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고, 장 갭 상승이니까요. 갭 상승으로 2% 넘어섰으니까 5만원 지지할 가능성 높아졌네요. 5만 3천원 끝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여기 저항권 대번에 갭으로 뛰어넘습니다. 3% 인근으로 강한 상승. 현대차 양호, 슈프리마 양호, LG노텍 어저께 매수 의견 양호, 셀트리온 약세,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해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50개 주에서 서서히 봉쇄 조치 해제하면서 경제 재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봉쇄 조치 풀면서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카페라든지 음식점 재개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이슈 있습니다만 코로나에 대한 우려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개발 등 통해서요.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러한 마찰 우려는 있습니다만 경제 재개에 대한 희망이 더한가 봅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요, 1030조 규모의 긴급 자금 피해 회복을 위해서 EU 집행위원회는 신용도가 좋으니까요, EU 집행위원회에서 대출받아서 나머지 피해국에다가 뿌려주겠답니다. 이거 갭 상승했으면 잘 지켜내야 되는데 일단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워낙 가벼운 종목입니다. 닥터케이가 가벼운 종목 잘 안 하는데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안전한 종목군에서 안전 위주로 가자니, 그죠? 가는 종목만 간다 이겁니다. 손가락 빨기 싫습니다. 손가락을 빠는지 수익을 잘 내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추천했던 LG노텍 양호, 현대차 양호 98,200원에 추천했어요. 자, 일단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0.66%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도 갭 상승 출발, 0.36% 상승 출발했는데 외국인 300억 코스피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서 강하게 위로 좀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자, 2차전지 오늘 약세입니다. 차익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진짜 강해.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5G가 연속으로 갑니다. 그죠? 좀 짜증납니다. 5G. 그리고 항공주 양호한 흐름. 자, 자동차도 뭐 비교적 양호. 야, 조선주 너무 강해. 조선 건설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도 최근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금융주가 강하네요. 금융주. 금융주 강합니다. 자, 이런 흐름. 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오늘 비교적 강세거든요. 동그라미 저기를 안 쳐줬네. 양호. 양호입니다. 계절적인 테마가 있는 종목입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냅둡니다. 자, 더존비존 양호. 삼성전자 여기서 교체하겠다. 나 같으면 삼성전자 900원 올랐어요. 그럼 2% 올랐죠. 여기서 13,000원 올랐습니다. 13% 올랐어. 이게 훨씬 잘한 선택이죠. 훨씬 잘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청산하고 여기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더존비존과 같은 종목들 그대로 한번 더 끌고 가보겠습니다. 3.64% 올라갑니다. 야, 이 며칠 만에 이거 제대로 한번 터트렸어요. 12% 가까이 올라갑니다. 12% 가까이 올라간다고. 그죠? 자, 애플 매장 재개장 소식도 있거든요. LG노텍 애플 향 아닙니까? LG노텍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자, 슈프리마 지문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휴대폰 관련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의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인인증서 폐지된다면 지문인식이라든지 홍채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핸드폰에 강화가 됐으면 강화가 됐지 약화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20억 사들어옵니다. 양호. 양호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많이 사들어왔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겠습니다만 야, 하이닉스 강해. 그렇다면 추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은 이제 5만원 돌파했으니까 5만원 인근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정도에는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야, 여기서 사지. 그것은 가격의 논리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그럴지 몰라도 추세의 입장에 봤을 때는 5만원 돌파를 확인하고 눌려줄 때 사서 추가로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아, 힘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더 좀 비좋은 것 같은 종목도 보십시오. 상승 추세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 가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잘못 가요. 이렇게 밑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올라타죠. 그 다음에 눌림목 줄 때, 그때 들어가면 돼요.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86,000원권 여기 좀 상단이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이제 하락 추세, 중기까지는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86,000원에 일단 강한 저항이 좀 예상됩니다. 에어컨, 오텍, 내출, 확대, 성장성, 플러스, 냉장고 수익, 그죠? 개선, 음압, 앰뷸런스, 수주, 모멘텀. 날씨 더울 거거든요. 그죠? 요즘 한 며칠 주춤했습니다만, 날씨 장난 아니에요. 그죠? 에어컨 수요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에어컨 업체가 오택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같이 미세먼지하고 공기청정기 이런 섹터가 한 번쯤 갈수 있는 계절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품 떴으면 조금 여기 정도 지지해야 되는데 한번 쑥 밀리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종목 3%에서 5% 정도 변동성은 아주 쉽게 나오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베팅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거 감안 안 하면 삼성전자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그죠? 두달 지나도 얼마 올라간 거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빠지지도 않았죠. 이러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때 팍팍 올라가더라도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포트폴리오 군 안에서 잘 적절히 섞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텍 단타 포인트 나왔어요. 여기 단타 포인트입니다. 여기 무너지면 실패. 여기 무너지면 실패. 여기 딱 지키고 왔다 갔다 뚫고 올라가면 다시 재상승하면 크게 갈 거거든요. 단타 포인트 나왔어요. 자, 삼성전기 그냥 가만 들어 갑니다. 가만 들어 가요.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냥 들어 갑니다.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고 상승하기 직전에 초입입니다. 모든 강력한 상승 추세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락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그 다음 추가 상승. 자, LG 이노텍 어저께 추천드렸는데 잘 갑니다. 잘 가요. 더좀 비죠. 날라간다. 5% 예야. 자, 5월달 수익 현황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마치고. 수익 실현 해놨다고 그럽니다. 1위 한 분이 또 해놨답니다. 전달처럼, 전달만큼 해놨답니다.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No problem. 그죠? 자, 전망이 틀렸습니까? 셀트리온 시원찮으니까 던지겠습니다. 여기 상단에서 던졌어요. 못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도 12만 2,500원입니다. 맞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던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조심해라.
줄여야 된다. 계속 줄여야 된다. 위험하다. 별로다. 빠졌습니다. 맞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저는 여기서 던졌어요. 그리고 딴 거 갈아탔어요. 여기 왔을 때 저라면 도전 비전 하겠다. 도전 비전 여기 샀거든요. 날라가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갔죠. 하이닉스 여기서 던졌습니다. 아직까지 못 올라왔네. 그죠? 손절한 것도 있습니다. 손절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망이 얼마나 확률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라고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손절이 있습니다. 5G 손절했어요. 원위치 왔습니다. 손절 2%도 안 했습니다. 그죠? 인벌스 1.5% 손절했습니다. 1.5%가 손절 추기에나 속합니까? 얼마든지 배팅을 위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인벌스 딱 때렸거든요. 주가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안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청산. 그죠? 유튜버들 중에 인버스로 7천을 집어갔네, 얼마를 집어갔네 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렇게 무식하게 안 끌고 갑니다. 자, 삼성전기 오늘 외국계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좌측하단 한번 보십시오.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노프라브럼 홀딩입니다. 모든 입혀서 밑에 다 깔아놨어요. 슈프리마 외국계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노프라브럼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좀 던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맞춰놨어요. 단단하게. 노프라브럼. 오텍. 야, 여기 고점에서 좀 치고 가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더 들어가 봅니다. 일단 도전 비주얼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기관에 온 쌍클릭 계속 들어오고 있죠. 노프라브럼. 노프라브럼. 현대차 해볼만한 자리. LG노텍 어저께 매수 의견 이후에 올라갑니다. 강하게 외국계 들어오고 최근에 외국계 많이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그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하락은 안해서 다행. 그러나 외국계 매도 넣으네요. 덜렁 사지 마십시오. 덜렁 사지 마시라고 저는 권유드립니다. 사고 싶으면 여기 밑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유드릴게요. 8만원 때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강세 무너졌어요. 초강세 무너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데 신규 매수로는 부담스러워요. 삼성전자 외국계 들어오네요. 그죠? 하이닉스 외국계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계가 들어온다. 아까 말씀드렸고 650억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죠? 어? 조선주가 위에서 확 밀리는 모습이네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돌파 초입 내지는 그죠? 이런 초입에 사야 되는데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덜렁 사자마자 또 빠지면 진짜 또 물려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에 사야 된다? 현대차와 같은 이 정도의 상승 이제 전환하려는 초입에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목표치가 단기 목표치가 여기거든요. 10만 한 8천원 7천원 여기 인근은 차익 실현 한 1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8% 9% 차익 실현 하려는 세력들도 있는데 여기서 덜렁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적어도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뒤늦게 시큰 시장에서 뉴스 나오고 오를 만큼 올라서 조선주 좋네 할 때 따라 들어가면 벌써 늦었다 이겁니다. 흔들흔들하고 있네요.
어떻게 승부를 걸었는데 여기 안 무너지죠. 일단 안 무너지면 일단 양호 이게 강하게 한번 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 꽁이 이거 한번 강하게 가야 그지? 꽁이가 또 좋아 죽는데. 응?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갭 상승했다고 확 밀어버리면 차익실은 팍팍팍 넣거든요. 단타는 만약에 길게 위로 보내고 싶은 큰 세력이 있다면 여기를 안 죽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력이 없고 그냥 뭐 단타만 들어붙어 있다면 여기 무너지면 실패입니다. 근데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양호하게 여길 다시 재돌파가 빡 재돌파해서 간다면 벨이 구신상 나온다. 그냥 10% 15%짜리 또 한번 먹어보자. 도전 비전 13% 이상 먹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먹은 것까지 합해서 10만 1000원에 들어갔으니까. 야 여기 약간 꼭다리에서 딱 그죠? 저항을 딱 받고 있는데 윗꼬리는 뭐? 윗꼬리는 저항이거든요. 일단 저항권에서 흔들하고 있습니다. 안 던져요. 가는 놈만 갑니다. 가는 놈만. 이번에는 발라먹어 봅시다. 이번에는 그죠? LG노텍 4% 가까이 갑니다. 현대차 없는 사람들 살짝 사 들어가요. 노 프라블럼. 현대차 같은 종목도 한번 갈 수 있어요. 10만 7천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다 사지 말고 3분할에서 매수 가능 현대차 어저께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디스코가 지금 바람이 났나 요새 좀 바쁜 것 같은데 야 디스코 왔다 현대차 추가 딱 그랬습니다 어저께. 위에서 물려가지고 절대 안 던지고 들고 있거든. 아유,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야 오텍 양호해 지려고 하고 있어. 이거 딱 돌파해 가지고 올라가는 순간 13,000원 뚫는 순간 14,000원 보입니다. 머릿속에 추후의 상황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다 돼 있어요. 그죠? 삼성전기 우리 타비가 요새 바쁘대. 야 타바 아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냐? 삼성전기나 그냥 적당히 사놓고 있어. 12만원 그죠? 3% 갑니다.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요새 막 날라댕기니까 3%가 우스워 보입니까? 그죠? 3% 우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표 수익과 그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뭐 십몇 프로 날라댕기고 하니까 그죠? 조그만 수익 얕보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조금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차별화 장세입니다. 가는 놈만 가요. 가는 놈만. 네이버 카카오로 손도 못댔습니다. 저는. 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조정 좀 받으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쭉 올라가거든요. 전체 리딩하기엔 부담돼요. 그죠? 왜? 여기서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면 만약에 처지면 여기까지 감내 내지는 여기서 밀릴 때 추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저는 밀리면 여기 조정에서 사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손도 못 댔어요. 근데 대표 선수가 이거 알아서 툭툭툭 들어가가지고 되게 수익 높아요. 그죠? 카카오 이런 거 대박 났어. SDI하고 그죠? 자, 가는 종목만 차별화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죠? 신고가죠. 신고가기 때문에 이거 딱 오늘 신고가 터치 했죠. 신고가니까 위로 열렸거든요. 더 한번 들고 가볼랍니다. 20% 30% 한번 먹어보자.
13%까지 왔네요, 일단. 끌고 갈 만한 건 끌고 가고, 그죠? 끌고 갈 만한 건 끌고 가보고, 월선도 이탈 안 했잖아, 그죠? 닥터K가 와신상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죠? 날라간 것들, 손도 못 댄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그죠? 보고 있었습니다. 와신상담, 쓸개즙을 기어 짜서 먹으면서, 아, 이걸 놓치다니, 이걸 손도 못 대다니. 딱 기다려. 딱 하고 있었습니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이거, 신고가 감사하면 날라가자. 확률 반반이에요. 확률 반반입니다. 기관도 들어있고요. 외국인도 좀처럼 안 던져요. 그죠?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내지, 재택근무 관련한 회계 서비스, 그죠? 회계, 그,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테마하고 맞아요. 고입니다, 고. 우태기. 야, 요게 여기를 딱 돌파하면서 강이 딱 올라가면 게임 끝이거든요. 14,000원 가거든요. 지켜봅니다. 자, 미국 선물도 양호. 더 플러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그러고 있는데 실컷 겨우 올려냈거든요. 겨우 그죠? 이걸 더 치고 가야 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코로나에서 헬로 에브리원 암 트럼프 그다음 못하겠어요. 우리 코로나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다시 경제 원위치 왔고 그거 누구 때문이다? I'm Trump. 내 때문이다. 나 찍으라 하려면 이거 조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말로는 어르렁 해도 극단의 길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트럼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 그죠? 우리 입장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세계 흔들흔들 하는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요. 트윗에서도 제재를 당했다. 뭐 부정선거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사실 근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니까 확인 바람 하면서 트럼프 댓글 밑에다가 트위터에서 경고 문구 띄웠다 그럽니다. 하이닉스가 4% 간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 이것도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맞아떨어지죠. 그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 왜? 이거 보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두시면 좋아요. 오늘에서 올라탔지 여기 밑에 이평선 밑에서 자꾸 못 올라가고 헤딩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평선에서 위에 노는 게 더 많잖아. 최근에 좀 내려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훨씬 하이닉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이닉스를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다음에 어떤 두 개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다? 더 좀 비전. 왜?
이게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우상향 우상향 이런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는 여기 이런 데가 포인트다 이겁니다. 하늘님 하늘님 아시겠습니까? 더 좀비 좋은 것 같은 여기가 포인트. 강하게 올라갔던 거 여기에서 딱 노렸다가 딱 기다렸다가 딱 사는 겁니다. 꼭대기 이런 데 사는 거 아니고요. 사자마자 15% 가잖아. 그죠? 이러한 포인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눈이 내린다면 Fresh Fallen Snow. 공이 이거 5G 완전 죽은 건 아니거든. 이왕 들고 온 김에 여기 34,700원 밑으로 하회하면 손절하고 적당하니 상단 돌파도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능도 하기 때문에 더 홀딩. 공이 홀딩. 5G도 완전 죽은 거 아니거든. HFR은 여기 힌트 얻으면 돼요. 팍 죽었는데 그대로 끌땡겨요. 그러면 여기 박스권은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을 잘 못 넘어가서 그렇지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적당하니 좀 더 홀딩.
코스닥이 힘없이 올라와서 그런지 상당히 변동성이 좀 많아요.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야, LG이노텍 4% 간다. 더존피천 5.5% 넘어간다. 자, 코스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비교적 양호한 편도 아니네. 그죠? 제약바이오 뭐 쏘쏘고요. 자, 하루 반등하는 듯 싶었던 온라인 결제 쪽으로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고요. 엔터도 약세, 게임도 약세. 반도체 소부장도 갈립니다. 수소차 대거 차익 실현 넣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쏘쏘.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크게 밀려요. 기관 외국인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외국인이 545 코스피 들어온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물량 실려 있는 것 같고요. 선물도 매도 넣으면서 숨 고르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 눌러 주십시오. 10개 눌려져 있네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들 수익 잘 나고 있는지 가입 절차 알고 싶으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 보시고요. 닥터K 방송 많이 도움된다 하시면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KB금융, LG화학까지 사주고 있고, LG이노텍, 대림산업, 도전비전 사주고 있고요. SDI 매도, 현대차 매도, 삼성전기 DB하이텍 매도, KMW 셀트리온 제약 매수, 데스나 셀케 오늘도 매도, 에코프로비엠 매도, 솔브레인 RFHS 매도, 오텍 매도. 자, 기존에 강세 좀 보였던 종목들 차익 실현 외국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처지는 듯 하다가 다시 뚫고 강하게 올라가면 이거 성공이거든요. 도전비전, 현대차는 위에서 좀 밀립니다. 자, LG이노텍 양호하고, 꽁이 드존비존 일부러 분봉을 안 놓아뒀습니다. 왜? 분봉으로 보면 던지고 싶거든. 그죠?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막 흔들리면 본능적으로 던지고 싶거든. 그래, 지금 참으려고 일부러 분봉 안 보고 있어, 지금. 왜? 여기 막 뚫으면 신세상 신고가가 보이는데, 장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한번 들고 가서 한 번 더 푹 가는 거 한번 먹어야 되겠어. 자, 요 LG이노텍의 이런 포인트나 삼성전기의 이런 포인트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면 똑같은 모양 되거든요.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니까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전비죠. 초강세였는데 제발 내려와라. 제발 조정 한 번만 받아봐. 조정 딱 받으니까 20일인 건에서 사버리잖아요. 이런 두 가지 포인트만 알아도 주식 매매하는데 별 무리 없어요. 밑에 박박 끼고 있는 거 사지 말고요. 이런 두 가지 패턴 정도만 잘 참고를 하시라.
자, 환율 약간 반등. 자, 코스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만 아직까지 5일선 이탈 안 하고 있거든요. 720만 지지한다면 현재 무리 없어요. 어택이가 상당히 그죠? 헷갈리게 만드네요. 그냥 좀 갔으면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다가 한푹 쉬고 하면 좋을 텐데 시장이 코스닥이 지금 좀 처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1280원대 여기 빵 치고 올라가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기 11% 올라갔던 부분에 절반도 훼손 안 했습니다. 그리고 5일선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갭 상승했다 그냥 쭉 올라가면 좋았는데 여기를 지금은 음봉인데 쭉 끌어당기면서 꼬리를 달면서 만약에 양봉으로 시연하죠. 그럼 모양 또 확실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5일선만 안 무너뜨리면 돼요. 수익을 많이 한번 내 가느냐 마느냐는 오늘 추가로 쳐지느냐 아니면 쫙 당기면서 강세 유지하느냐 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별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기 양호하고요. 도전비전은 끝까지 들고 갈 겁니다. 그냥 들고 가볼 거고요. LG 이노텍 사자마자 4.6% 올라가고 있고요. 슈프림은 좀 시원찮은데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노 프라브럼. 현대차 적당히 매수단가 인근. 이거 노 프라브럼. 그냥 들고 갑니다. 이거. 셀트리온 약세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 딜 치고는 4% 정도로 마이너스에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셀틴 헬스케어가 고점 부위라서 그렇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초강세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더 처질 때까지 기다릴 테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도 청산 못했다면 추가 하락한다면 조금 더 줄이시고 밑에서 다시 받아넣는 전략 쓰시라 라고 권유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원 드디어 다시 한 달여 만에 돌파했으니까 5만원만 안 깬다면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 마당이니까 추가 상승 한 5만 3천원권까지 단기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신규 매수하고 싶다면 5만원권 정도로 늘려주면 한번 매수해 볼수 있겠으나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나은 상황이다. SK하이닉스 86,000원에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초강세 4.5%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눌려준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다 홀딩할 거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에서 시장 개최되는 상황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홍콩 국법법 그것을 강행을 할지 강행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어떠한 흐름으로 중국 시장과 해외 시장 움직이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